오늘부터 이제 전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회로 이론 부분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요거는 제가 요약할 수 있도록 해서 필기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집중을 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사장님이나 저나 여기 강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책 없이 3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천재일까요? 아닙니다. 머리는 여러분들보다 못합니다. 경험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잊지 못하면요. 전 첫사랑 때문에 수없이 죽었어요. 잊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첫 실마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당겨 나가면 어떤 매듭은 다 풀립니다. 억지로 풀려 하면 다 뒤틀어 엉클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제 어렸을 때는 세멘트 포대를 돌가루 포대라 했습니다. 돌가루라 해서 그걸 그 굉장히 코팅되어 있는 질긴 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토케가 쭉 당기면 쭉 풀립니다. 중간에 아무리 가위로 자르고 뭐 칼로 찢으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잘 안 잘려집니다. 모든 학문은 기본부터 접근을 하십시오. 사상 누각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는 근데 제가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이하여 강의하는 순간까지는 암기라는 건 싫어합니다. 단 나중에 뒤에 가서 시험 문제에서 원리 모르고 풀 수 있는 뭐 상대방 정식이나 처리 횡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그건 제가 더 암기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달함수나 여러분들 라플라스 변화 눈 감고 답 찍어낼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부분은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현미경을 갖고 회로인원을 들여다봅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자, 제가 반복히 말씀드렸습니다. 필기 시간 이 부분만큼은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또 요렇게 생긴 놈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읽을 때 저항이랍니다. 요약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L을 인덕턴스랍니다. 요거는 캐피시턴스랍니다. 철자법 틀리는 거 알아서 하세요. 자, 요거는 기호가 R입니다. 요거는 우선 그렇게 놓고 여기 와서 단위를 보면 야는 옴이에요. 야는 밀리헨리 또는 헨리입니다. 야는 마이크로페레트 또는 페레트입니다. 어? 단위가 다 틀리네. 단위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즉, 이 단위를 옴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야는 그대로 옴이에요. 야는 XL입니다. 앞에 X만 붙이세요. 뭔지는 몰라도 조금 이따 다시 가르쳐 드리기로 하고. 야 X는요, 복소평면 위에 저항보다 90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역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J의 XL입니다. 그럼 야는 J의 XL은 오메가 L이고 야는 J의 2파이 FL입니다. 즉 이름하여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즉 주파수가 높고 장거리일수록
아까 설명했는 대로 도체 표면에 전하의 밀도가 집중되는 표피효과 때문에 인덕턴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덕턴스는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는 뭐냐? XC입니다. 야하고 야는 항상 반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면 야는 JXL이니까 야는 칼차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JXC입니다. 그러면 이 J라는 성분은 제가 조금 이따 J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으로 내려가면 플러스로 바뀝니다. JXC로. 그러면 밑에 있던 플러스는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마이너스로 바뀌죠. J3성은 뭐예요? 예? 마이너스 J 맞죠? 여러분들은요, 질문을 하면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합니다. 사실은 잘 알고 계시면서도. 자, 그러면 야는 J의 야를 다시 쓰면 그러면 뭐가 돼요? 야는 유도성 리액턴스는 아까 단자 전압과 단자 전류의 비례 계수라 했습니다. 캐피턴스는 그 비례 계수의 역수라 했습니다. 그럼 XC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요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뭐 돼요? J가 되고 XC가 오메가 C분의 1이니까 오메가 C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야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정전 영향은 적어지죠. 주파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에 비례하는 것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주파수에 반비례하는 것을 용량성 리액턴스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야는 회로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키느냐? 열 에너지입니다. 우리 저 전기 난로 다 무슨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지금은 사용이 못되게 있는 백열 전구. 필라멘트를 달궈 가지고 그 달군 열에 의해서 발생. 그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입니다. I 자성 R이 또는 R분의 V 제곱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줄의 법칙에 의해서 H=0.24 I 자성 RT 칼로리라는 열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L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발생? 그럼 L은 어떤 법칙이 생기느냐? 렌츠의 법칙이 생깁니다. LI 이꼴 뭐? M파입니다. 인덕턴스와 전류, 강진 권해수와 자속 파이에 서로 비례합니다. 자, 여기는 이건 무슨 에너지냐? 나중에 미분식에 의해서 증명이 됩니다만 그 증명은 여러분들이 뭐 시험에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생략을 하십시오. 2분의 1 LI 자성 줄이 자기 에너지가 발생됩니다. 야는 Q 이꼴 CV입니다. 또 이것은 2분의 1의 CV 자성 또는 2분의 1의 QV, EC분의 Q제곱. 뭐 이거 나나가 집어넣으면 다 이식이 나옵니다. Q, CV가 뭐예요? Q니까 QV 되겠죠? 자, 이런 에너지. 자, 그렇다면 저항은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 인덕턴스는 자기 에너지. 정전 용량은 전기 에너지.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고, 전압과 전류가 동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으로 검토를 해보면 똑같이 최대값과 최소값에 도달합니다. 요 갭이 바로 뭐예요? 저항입니다. 저항이 거의 없으면 전압파형이나 전류파형은 똑같겠죠.
주기는 원래 똑같지만 크기도 똑같습니다. 그럼 저항과 전류의 갭이 크면 이 폭은 커지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진곡선의 첨예로라든가 전압확대비라든가 4장 5장에 다룰 수 있을 때 그 내용을 다뤘습니다. 모든 것은 이 기본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그렇다면 야는 열에너지고 자기에너지고 전기에너지입니다. 야는 유도성이고 야는 용량수입니다. 야는 유도성이 뭔데?